정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오토캐드를 출력만 할 줄 알아도 80%는 배웠다. 그 신입 사원분들이나 캐드를 처음 쓰시는 분들이 출력 어떻게 하냐고 이제 선배한테 가서 물어보면은 학교에서 처음 이제 캐드 시간이 수업 시간이 네. 있었는데 처음에 캐드 배울 때 출력이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스케일도 맞춰야 되고 선 종류, 뭐 흑백 컬러 출력 뭐 그런 거 맞추는 게 되게 그때는 어렵게 느껴졌거든요. 아무도 저한테 출력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준다던가 그런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스케일자로 한번 재봤어요.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스케일을 잘못 출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설계 보면은 칼라로 뽑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전부 다 그 흑백으로 출력을 하고 외형선 같은 경우에는 두껍게 중심선이나 치수 보조선은 얇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초기 세팅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만큼 이 오토캐드 도면을 출력하는 게 의외로 또 기능들이 또 숨어 있기 때문에 도면을 출력하는 것도 이 기술이다. 플롯 하고 엔터 하시면 이제 출력을 할 수 있는 창이 하나 뜨거든요. 몇 가지를 좀 세팅을 해주셔야 되는데 가장 먼저 선택을 해주셔야 될 게 프린터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프린터가 어떤 건지 저는 우선 PDF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DWG2 PDF 선택을 하고 용지 사이즈는 A3 여기서 A3를 전 선택을 했습니다. A3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출력을 할 건지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전에 PDF 옵션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PDF 옵션을 보시면 여기에서 글꼴 처리 부분이 있는데 PDF로 출력을 할 때는 이 글꼴 처리 부분에 여기 도면에서 사용된 글꼴 캡처를 체크를 해주시면 한글이 깨지지 않습니다. 요거를 체크를 해도 한글이 정상적으로 나오면 그냥 쓰셔도 되는데 한글이 깨지거나 이상하게 나오면 여기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윈도우를 이제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플롯 영역에서 윈도우 선택하고 윈도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출력할 건지 여기에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안 되고 클릭 바이 클릭이에요. 그래서 왼쪽 하단에 클릭, 오른쪽 상단 클릭, 그 다음에 이제 배치에 이제 적용을 하면 지금까지 제가 세팅한 것들이 저장이 됩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플롯의 중심에 이게 지금 출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플롯의 중심도 항상 켜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용지에 딱 맞게 출력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용지에 맞춤 버튼도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오른쪽 그 하단에 보시면은 조그만 그 화살표 모양이 있어요. 여기서 많은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걸 클릭해서 확장시켜 주시면 여기 이렇게 도면 방향도 바꿀 수 있는 아이콘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 방향도 바꾸실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지금까지 세팅한 걸 저장을 하시려면 배치에 적용 클릭하면 지금까지 세팅한 게 저장이 돼서 한번 출력을 하고 나더라도 계속해서 이 옵션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제가 선택한 걸 좀 미리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왼쪽 하단에 미리 보기 클릭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어떻게 출력이 될지 지금 이렇게 미리 보기가 나와지고 있고요. 지금 그 제가 오토캐드 기본값으로 한번 바꿔놓고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면이 이렇게 컬러풀하게 나와요. 근데 사실 도면이 이렇게 칼라로 도면을 칼라로 출력하는 경우는 그렇게까지 뭐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플롯 스타일을 모노크롬으로 바꿔주시고 예스 하면 우선은 흑백으로 이렇게 출력이 돼요. 근데 나는 좀 더 디테일하게 선의 색상별로 두께를 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우선 acad.ctb로 플롯 스타일을 바꿔주시고 오른쪽 상단에 편집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빨간색 색상이 있는데 빨간색 색상에서 객체 색상 사용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검은색을 선택을 해주시면
빨간색이지만 검은색으로 출력하겠다. 그리고 선 가중치는 0.1mm로 출력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다른 색상들도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색은 그 플로 스타일, 그 화면상에는 노란색이지만 출력은 검은색으로, 선 가중치는 0.5mm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선 세팅이 끝나시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이건 우리 회사 플롯 스타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을 하고 이제 닫아주시면 다음에 출력을 하실 때 언제든지 이렇게 그 만들어둔 플롯 스타일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배치에 적용하신 다음에 확인하시면 출력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것까지 확인을 하셨고, 다른 도면을 이제 다시 한번 출력을 한다라고 하면 뭐 도면이 사실 한두 장이 아니거든요. 뭐 많게는 뭐 수백 장, 적게는 수십 장 출력을 하게 되는데, 출력을 하실 때 다시 한번 여기에서 플롯을 하고 다시 한번 출력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에 지금 왼쪽 상단에 페이지 설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페이지 설정을 이제 선택한 다음에 이전 플롯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전 플롯을 클릭하면 제가 이전에 마지막으로 세팅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다 들어옵니다. 여러 장의 도면을 출력을 하실 때는 플롯 하시고 이전 플롯 선택한 다음에 이 윈도우만 다시 한번 세팅을 해주시면 굉장히 빠르게 출력을 하실 수가 있겠죠. 플롯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